정확하게 제가 계약을 한 날짜가 언제였는지 4월 5일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하진 않은데 그때 이제 계약을 하고부터 벌써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제가 떠나게 됐는데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한 추억들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을 비롯해서 구단 직원분들 또 감독님,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 그리고 선수들, 형들, 이제 동생들, 친구들까지 다 잘해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저한테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이제 팬분들까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부상이 있었던 선수였는데 영입을 해준 구단 분들과 또 그런 선수를 기다려주고 또 컨디션 조절까지 해주셨던 코치 선생님들, 감독님 경기장에서 항상 저 믿어주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 진짜 너무 다 감사했어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쉬웠던 부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부상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아쉽고 조금 더 몸 상태가 좋았던 상태였다면 물론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몸 상태가 조금 더 좋았고 컨디션이 좋았었다라고 한다면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축구를 제가 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좋은 선수들과 조금 더 재밌게 결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경기들이 더 많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팬분들께도 더 좋은, 더 재밌는 그런 볼거리들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반대로 만족한 점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많은데 가장 저한테 선수로서 뜻깊었었던 만족스러운 점은 저도 잊고 있었던 저도 잘 몰랐었던 선수로서의 이제 황인범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FC 서울 구단이 모든 구성원들이 저한테 한번 다시 일깨워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을 했구나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다만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제가 그거에 이제 걸맞는 활약을 좀 더 보여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그래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너무 많은데 슈퍼매치 저희가 수원 원정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워밍업 때부터 와주셔서 응원을 해주셨던 소호신 팬분들을 비롯한 소호신이 아닌 분들도 또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분들까지 이렇게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는 와중에 선수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장면이 제가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있었을 때 상대팀인 LAFC랑 할 때 원정을 갔었는데 그 팬들이 정말 거의 워밍업 때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3시간 동안 응원을 멈추지 않으시면서 이제 홈팀 선수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 제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반대로 심지어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에 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뛸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장면이 저한테는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고 또 한 장면을 꼽자면 이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경기가 돼버렸는데 대구전에 저희가 교체대로 들어갈 때 일류첸코 선수와 함께 뛰어 들어가다가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저랑 일류첸코 선수 모두가 순간적으로 이제 달려가다가 멈췄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 오히려 잘 됐다 내가 들어가서 나랑 새로운 너무 능력 좋은 선수랑 함께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경기를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스타니 선수, 엘류첸코 선수 등을 툭툭 치면서 빨리 또 달려가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고 이제 들어가서 엘류첸코 선수의 결승골로 저희가 승리를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때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승리가 너무 더 크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계약 문제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했었던 또는 뭐 손가락 부상으로 뛰지 못했었던 한 5-6경기 정도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서 그 두 장면이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선수로서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경기하고 인터뷰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유럽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FC 서울이라는 팀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렸을 때 축구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져가는 꿈 중에 하나는 월드컵 출전 그리고 유럽 진출 또 챔피언스리그 출전인데 그런 기회들을 많은 분들이 조언을 이제 다방면으로 해주셨어요. 월드컵 이후에 나가는 것도 좋지 않냐, 월드컵 이후에는 더 좋은 팀들이 있을 건데 뭐 또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나가야 된다라는 조언들 많은 조언들을 받았었고 제가 결국에 선택을 내리는 건 저였는데 제 생각에도 기회라는 거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가 분명히 또 다시 뭐 12월 월드컵이 끝나고도 올 수도 있겠지만 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로 제가 FC 서울이 부족해서 떠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아쉬워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축하를 해주고 당연히 너무 기분 좋아하지만 와이프가 정말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FC 서울의 팬이 되어버려서 아마도 한국에 들어와서 휴가 때나 이럴 때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장에 찾아서 많이 같이 응원하는 또 그림을 또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호신 팬분들과 또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노래들을 다 외울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선수로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저희 가족들을 행복할 수 있게 해줬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꼭 놀러와서 나중에는 이제 서포터즈 팬분들과 함께 응원을 하는 그림도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이프도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이제 서울에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고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사실은 3개월이라는 계약으로 왔을 때 자기가 만약에 원래부터 수호신 팬분 아니면 FC서울의 진짜 찐팬이었다라고 한다면 3개월 계약으로 온 선수를 좋아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대요. 근데 어차피 이따 갈 선수인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무한한 관심과 사랑에 그래서 더 감사해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점들을 알고 있어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아쉬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더라면 공격 포인트도 하나도 없이 사실 떠나게 됐는데 그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니까 아쉽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제가 입단 인터뷰할 때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팬분들이 황인범이라는 선수가 떠나는 거에 아쉬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팀에 왔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아쉬워해 주시고 제가 가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선수로서는 그것보다 더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큰 칭찬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너무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을 감사하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할 테니까 FC서울 팬분들 그리고 그 어느 팀들 팬분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항상 해주시는 수호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이렇게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선수들한테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을 경기 뛰지 못하고 2군에서 훈련하는 선수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팀은 분명히 더 올라가는 일만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웃음으로 이 시즌을 한 시즌을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저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부단해서 감사의 마음을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네. 저희가 올해 물론 홈과 어웨이 입어보셨지만 네. 홈과 어웨이 그 다음에 서드킷을 네. 마킹을 해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 한번 입고 갔어야 되는데 아 저 제일 아쉬운 게 서드킷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특별히 아침에 부랴부랴 마킹을 한 건데 임바웅 선수가 96번 서드킷을 입고 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너무나 좀 아쉽게 진짜 이쁘던데요. 선수도 네. 입고 뛰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쁘던데요. 이거 서드킷 꼈어야 되는데 뒤에도 이 마킹된 거 한번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잘 안 그래도 이거 또 와이프가 이거 엄청 갖고 싶어 해가지고 구매 이제 얘기해놨는데 아 그것도 제가 갖고 왔어. 아 네.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이거 네네. 많이 봐주세요. 올해 올해 누가 있을 때 다 지금 듣고 있다. 오 뭐야 누웠어? 인사 나갔어. 안 갔어 아직? 네 이따 밤땡이 간식이 감사합니다. 여권 빨리. 여권 빼서 빨리. 안 가졌어요. 그래서. 어? 근데 어디 왔어? 네? 어제. 어제 와서 이따 10일. 그럼 뭐 이렇게 가져왔나? 유니폼 주셔가지고. 이거 왜? 이거 왜 줘요? 홈과 어웨이 서드 유니폼 주셨어. 서드까지 해서 두 달에 기념품을 줬어. 홈의 유니폼 하나 받아가야 돼. 홈과? 네. 홈과 뭐 언제 만들지? 잘해 봤어. 씨. 오세요. 응? 너 가니까. 씨. 인범이 다시 온대요. 아니, 3년 뒤에. 아니, 내년에 올 수 있는데. 아니, 나 한 서른. 지금 이거 다 들고 있잖아, 이거. 내년에 입으려고 들고 가는 거야? 32살에 왔는데. 야, 사오가 많이 슬퍼하겠는데. 형, 그, 일본에서 울고 있어요, 진짜. 어제 울었어요, 진짜. 그래? 아, 정말. 사오, 니 또래야, 뭐. 사오 승규. 아, 이번에 가면 또 승규가 잘하겠지. 뭐 하는 거야? 진짜 갑작스럽게 된 거야? 이번 시작했어. 다치지 마라. 9월에 9월에 사주에서 보자. 안 돼? 승규님 도와주시겠죠? 뭐야? 인범이 저 소식은 들었게 들어서 다 아는 상황들이고 우리 팀적으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상당히 촉박한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또 고맙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와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팬들에게 좋은 축구를 선보이는 부분에서 도움을 줘서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또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범이가 좋은 팀에 가서 좋은 축구를 좀 더 많이 한국 축구를 알리고 그 안에서 월드컵에서 더 좋은 성과로
팬들에게 더 좋은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또 행복할 것 같고 함께 하신 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좋은 축구를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청미대 역할을 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아쉬움은 있는데 이 아쉬움이 헤어진 칠에 가서 좀 더 만개하고 한국 축구를 빛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또한 박수를 받고 우리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제가 계약을 하고 6월 30일 지나고 나서 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됐었고 계약을 마지막에 이제 7월 15일자로 했다가 이제 한 경기 뛰고 이렇게 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진짜 많이 같이 뭐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팀 내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제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나 이제 선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축구 시작할 때부터 뭐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월드컵 출전, 챔피언스 리그 출전, 또 뭐 유럽 진출 이런 막연한 꿈을 안고 축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꿈들을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올해가 지났을 때 그런 목표로 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부상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100%로 경기에 나선 적도 없고 컨디션도 들쑥날쑥 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님 비롯한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 출전 시간도 배분해 주시면서 많이 관리해 주시고 또 선수들도 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트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또 몇몇 선수들은 저로 인해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 동안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로 물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도 있었고 결과론적으로 아직도 순위표에서 낮은 위치에 있지만 같이 하는 그런 축구들이 너무 즐거웠고 좀 더 그래서 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남아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저 멀리서 응원을 많이 할 테니까 성룡이 형을 필두로 이렇게 밑에서 고참 형들 뭐 한빈이 형이나 지훈이 형이나 동진이 형이나 광민이 형이나 이렇게 애써 주시는 만큼 밑에 선수들이 좀 많이 따라가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FC 서울이라는 팀이 분명히 어린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팀이고 자부심을 가질 때 자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린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너무 다른 팀에 비해서 다른 팀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능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냉정하게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질 때 절대 자만하지 않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랑 이런 좋은 선수들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면서 좀 노력을 해줘야 이 팀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한 친구라도 더 많은 친구들이 저처럼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동안 너무 감사했고 진짜 밖에서도 응원 많이 하고 또 나중에 놀러와서 경기도 보러 갈 테니까 서로 좋은 인연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인연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데 팀 동료가 또 큰 꿈을 안고 가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자랑스럽고 임범이가 얘기했듯이 더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 꿈을 안고 저는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좀 더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좀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좀 더 잘해서 좋은 결과로 임범이한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동생으로 만났다가 이제 코치로 만나니까 좀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했었는데 몸도 안 된 상황에서
팀에 들어와서 이제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한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인범이가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리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여기 밑에 있는 선수들이 인범형이나 뭐 승용이나 다 보면서 또 더 좋은 목표를 좀 잡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인범이는 몸도 그렇게 확실하게 100%는 아니었지만 팀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럽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월드컵 가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범이 형 계시는 동안 많은 걸 배웠던 것 같고 이게 또 어린 선수들한테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최고의 민트들한테 멋지게 감사합니다.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봐요.